저번 생활 습관 영상에서 살짝 맛보기로 나왔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알려드리고 제가 집에서 귀찮지 않고 간단하게 먹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일단 종류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시작으로 해서 채소는 위장에 좋은 양배추, 그리고 뭐 당근, 단호박, 과일도 사과나 블루베리가 좋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감자나 통밀, 귀리, 현미 등의 통곡물, 그리고 질 좋은 오일로 지방을 채우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 같은 거요. 그런데 저는 알면서도 아침이면 에너지도 딸리고 귀찮아서 그냥 간편하게 손에 잡히는 게 먹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공복 시 건강한 재료로 최대한 간편하게 만들어서 건강식단을 실천하는 모습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조금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후 물 한 잔 마시기. 근데 잘 되시나요? 저는 사실 식후 제외하고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전 카페에서 마시는 차를 사서 마시고 있다고 최면을 걸어요. 리유저블 컵에 우엉차, 보리차, 작두콩차 같은 카페인이 없는 티백차를 넣어서 마십니다. 요즘에 꽂힌 건 시서스인데요. 이게 다이어트도 되는데 맛도 구수해요. 그래서 이걸 타먹고 있는데 일단 이건 편한 거는 물을 끓이지 않고 그냥 미지근한 물에 뜯어 넣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물을 만든 다음에 수시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할 때는 조리법에 주의해서 골고루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비건 하시는 분도 있고 카니보어라고 해서 육식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키토라고 해서 고지방을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좋다는 거 주구장창 많이 먹는 것보다는 뭐든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차리기가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음식 손질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미리 음식을 해두고 얼려놓는 거예요. 얼린다고 영양소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해요.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귀찮아서 안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비타민은 영양제 뭐 하나를 먹어도 되고요. 이건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을 정리해 둔 거예요. 이런 재료를 미리 손질해서 얼려두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조리법인데요. 웬만하면 굽거나 튀기지 말고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굽거나 튀기게 되면 당독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먼저 당근 감자는 빨리 익지 않기 때문에 미리 쪄서 냉동실에 둡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익기 때문에 나중에 당근 감자를 다시 데울 때 그냥 바로 익혀줘도 됩니다. 그리고 통곡물은 미리 현미 잡곡밥 같은 거를 해놓으면 좋은데 저는 햇반도 그냥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기와 새우는 한 번 먹을 양만큼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 그때그때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오늘 아침엔 냉동해놓은 재료들과 수프 그리고 견과류 이렇게 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 공복엔 당 적은 채소와 단백질로 건강한 하루 되세요.